이번 연말 연초 시장에서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겠습니다만은 오히려 11월 들어서 개인들의 투자 수급 상황들을 보자면 순매도 규모가 훨씬 큽니다. 뭐 많이 올라서 약간 무서운 감도 있을 테고 차익 실현도 하고 싶은 욕구 당연히 있을 테고 머리 복잡한 거 싫어서 이제는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과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모시게 되는데요. 메리츠 자산 운용의 존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모시고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대표님 원래 유명이긴 했으나 또 1년 사이에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더 유명해지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개인들은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운동도 있었고 서학개미운동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예, 네. 주린이라는 신생어도 좀 새로 나왔는데 좀 이런 1년 동안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예.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경험했고 또 급등하는 것도 경험했고 근데 이제 재미난 사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주식 투자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많은 특히 젊은 층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라는 이제 비중이 그렇죠. 새롭게 생기고 그렇죠. 잠시 후에도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인식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한창 이제 폭락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개인들이 계속 붙들고 있다가 결국에는 수익 가져가는 모습 보면서도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장기로 하려면 매일 차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힘들긴 하지만 지금 좀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은 많이 요새 들어선 다시 파는 것 같습니다. 좀 고점에 대한 논란들이나 부담감들 좀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 그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예.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노후준비입니다. 그 노후준비에 내가 우리 자본주의에 살면서 노후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알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제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너무나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니까 다시 팔았다가 다시 또 사고 그런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타이밍을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유자금으로 꾸준히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사고 떨어졌을 때도 사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게 노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10%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20%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투자했더니 실제로도 10배가 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경우는 100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을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타이밍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때 팔고 또 내려가면 다시 사고 그거를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영어로 이제 인베스터가 아니라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갬블러. 예. 그거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여유롭게 내가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기 그 과소비하는 거를 줄이고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투자하는 거죠. 오랫동안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표님 덕분에 주식 투자했는데요. 뭐 20% 벌었어요. 뭐 5% 벌었어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네. 이제 그거는 글쎄요. 단기적으로 용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은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을 했지만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한 주밖에 못 사겠지만 계속 모으다 보면 5년 후에는 100주가 되고 또 10년 후에는 1000주가 되고 네.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걸 다 내가 투자한 기업을 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재산이 10억이 돼 있구나 20억이 돼 있구나 30억이 돼 있구나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주위에서 그 장기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그럼 차트 보면 너무 마음이 신난해지니까 차라리 적금처럼 매달 날짜 정해서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답이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목표 수익률이란 걸 정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 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을 걸 걱정을 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사는 거는 내가 이 기업과 동업한다. 이 기업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예. 그리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을 보게 되고 그 회사 주식 가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나하고는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죠. 왜 변동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위험은 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다 그러면 단기간에 주식시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주식 가격은 수렴하게 돼 있다. 그걸 믿는 거죠. 예.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아둬야 할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약간 다른 얘기도 해보자면 어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뭐 워낙 많이 올라서 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어떤 기업의 지배 구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고 약간 제한점이라면 제한점일 수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SG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강조들을 예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어 보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한국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주식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를 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ESG가 어떻고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어차피 이 회사 주식을 열흘 동안 이상 가질 필요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제 그 과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ESG라는 게 그냥 하나의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ESG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ESG에 그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시가총액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많은 이제 그 외국의 펀드들이라든가 이런 큰 기관들이 한 60% 70%가 ESG에 그 관심을 가지는 펀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ESG에 관심을 안 가지면 주식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코퍼리 거버넌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런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 ESG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죠. 예,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지난해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올해 들어서도 기업들이 직접 동참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 분야에서 뭐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뭐 이사회 구성이랄지 아니면 그 안에 지배 구조 개편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포인트들은 배당과 관련해서 또 어떤 주주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 거고 장기로 보유하려면 배당이라도 잘 줘야 내가 이렇게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배당률은 적은 편이고 한창 중간 배당 붐이 이렇다가 또 좀 사그라들었어요. 네, 물론 네, 코로나19 네, 타격도 물론 네,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배당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정책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이 배당률이 낮은 건 사실이죠. 특히 이제 타이완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비슷한 타이완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낮을 거냐 아니 앞으로 좋아질 거냐 했을 때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당연시 여기고 네. 관심을 가지고 그 회사를 계속 그 오랫동안 투자하고 그러면 경영진도
그 어떤 그 프레셔를 느끼죠. 아, 이게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죠. 기업 그 경영진도 굳이 뭐 배당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하는 회사와 하지 않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커질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배당 안 해주는 회사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테니까 그 경영주도 똑같은 회사 규모로 봤을 때 한 회사는 시가총액이 커지고 시가총액이 작아지게 되면 그런 니드가 생기죠. 아, 우리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캐피털 마켓이 이제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요. 근데 또 꼭 뭐든지 배당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장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낮더라도 충분히 그걸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 배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 틀리고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현금이 너무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ROE를 낮추거든요. 배당을 네. 안 하게 되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회사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배당을 해주는 게 회사를 더 좋게 만들게 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투자가들도 똑똑해지고 기업인들도 똑똑해지면 그거는 이제 그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배당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자도 늘어날 테고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배당률도 높아지고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그렇죠. 수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ROE가 높아지니까 예. 결정적으로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과 적게 주는 기업의 시총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 전망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도 당연히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 연기금의 투자 방식이나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근데 어찌 보면 연기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1년 단위로 뭐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기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연기금이 이제 그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그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해외보다도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 기업들한테도 똑같이 그런 기업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해야 되고 배당도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회사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그 참여자들이 다 한국의 자본시장을 한 발짝 더 나가게 하려면 그 이해 집단이죠. 예. 다 같이 그쪽 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국내 주식으로 까먹은 거 해외 주식으로 많이 뭐 이렇게 커버를 하다 보니까 연기금 측에서도 해외 주식이나 해외 투자를 좀 늘려가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좀 국내 주식 비중도 좀 늘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지금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2%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그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지배구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기업 지배구조가 좋아지게 되면 회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대주주는 돈도 벌죠. 네. 그리고 개인들도 돈을 벌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시장이 더 발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순환이니까 예. 뭐 한쪽이 이익을 보고 한쪽이 손해보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죠. 연기금도 이 얘기를 잘 듣고 좀 투자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연기금이나 기관이 사실 좀 미울 때가 있거든요. 좀 단기적으로 뭐 많이 팔 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 투자 그리고 또 국내 주식에서의 투자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특히 뭐 저평가 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에도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약간 적용되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워낙 성장주가 가파르게 오른 뒤에 가치주가 못 오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시 가치주에 대한 어떤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는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가치주 그렇게 썩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주가 흐름이 재미가 없다. 차라리 좀 중소형 성장주 하는 게 훨씬 다이나믹하다라는 얘기였는데 나중에도 다시 이제 시장이 약간 안정화가 되면 어떤 가치주에 대해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주식에 투자할 때 나는 성장이 많은 회사에 먼저 투자하겠다. 근데 뭐 특별한 스타일이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나는 뭐 가치주도 투자하고 성장도 투자하고 그 포트폴리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결국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냐. 근데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 분야가 굉장히 사실 모호해요. 사실은. 예. 그 어떤 거를 성장주라고 얘기하냐. 어떤 거를 그 가치주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지금은 또 시대나 산업이 변화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예. 가치주의 가치가 뭐냐 또 그것도 나오거든요. 네. 성장이 가치인 거예요. 근데 가치가 어떤 사람은 난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 가치만 투자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성장에만 투자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 회사의 가치가 뭐냐, 성장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성의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너무너무 그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든가, 그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근데 너무나 6개월 동안 안 올랐다고 그래서, 그거를 실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저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대담을 하거나 질문을 드릴 때 참 애매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언택트 컨택트 얘기하고 가치주 성장주 얘기하다 보면 경계 짓기도 참 그렇고 하다 보니까 뭐 전통 가치주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장기적으로 내가 이거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불과 뭐 얼마 전에 그 세금 문제지 않습니까? 물론 양도소득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세금 측면에서 세제 측면에서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미국은 실제로 뭐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뭐 거래세 얘기를 더 예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조차도 주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아 내가 주식 투자를 잘 시작을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꾸준히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도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없앤다든가 그리고 또 그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세율을 또 달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스 캐리포드라는 게 있고 로스 캐리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이익을 봤으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예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주식 투자자들을 세금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대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투자가들도 그걸 충분히 활용하려고 해야 되죠. 연금저축펀드 제도라든가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존리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고에 나온 다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표님께 여쭤보기에는 너무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 조정시 매수 기회가 될까 이런 거여서 예, 이건 빼도록 하겠고 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서학개미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았을 때도 오히려 개인들은 큰 타격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앞에서는 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투자는 몇 퍼센트를 해야 될까요? 내 자산에 그런 질문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한국 주식은 믿지 못하겠다. 아. 그래서 나는 100% 해외만 투자하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주식시장은 박스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진짜로 미국 주식은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 이유를 대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별로 안 돼요. 오히려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박스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고 또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완된다 그러면 한국에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고 또 그동안 박스권에 있었다는 건 오히려 호재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장에 돈이 더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을 사느냐 한국 주식을 사느냐 그 근본적인 결정은 내가 사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도 보시고.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 시장 다 합한 것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더 비싼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 퇴직연금으로 먼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제도들, 연금저축 제도 이용하고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죠. 참 그러니까 이건 답의 결론은 앞서서 드렸던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한 질문과 어찌 보면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거를 꼭 이거는 몇 퍼센트, 이거는 몇 퍼센트 나눌 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먼저 찾고 저평가된 기업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부분. 네. 그럼 하다 보면 결국 국내 기업들의 매력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투자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주식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니까 시간을 그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업을 꾸준하게 사는 거고요. 그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자본주의, 캐피탈 마켓의 믿음을 가지고 한국도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투자해라. 그리고 단기간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 나는 60세에 찾을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주식은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들 여러 가지로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설계에도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